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7일 가족사랑의 날 수요일 아침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행복한 아침 출발합니다. 나로 인해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로 인해 모든 이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지 말고요. 기쁨을 주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랄게요. 생각이 아닌 가족 사랑, 실천으로 행복한 오늘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조금씩 놓아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 앞에서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남들 앞에서는 침 한번 꿀꺽 삼키고 참을 수도 있는 문제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서로 허물없다는 이유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편한 관계라는 핑계로 발가벗은 감정을 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뜨거운 불을 화살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불을 지른 쪽은 멀쩡할 수 있지만 불길에 휩싸인 쪽은 크건 작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불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입는 화상이야말로 오래오래 흉한 자국으로 남게 됩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어서 나 때문에 가장 다치기 쉬운 사람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상 자국을 가족들에게 남겨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함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남긴 그 많은 상처들을 이제는 보듬어 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로 인해 상처를 주기보다는 나로 인해 기쁨을 줄 수 있고 나로 인해 모든 이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어야겠습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온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다렸다는 듯이 커피 타주기 너무나 감격해 그대의 이마에다 키스하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에서라도 이리 오고 저리 봐도 언제나 내게 너무 완벽해 착한 당신 예쁜 자기 우리들은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황홀한 이 느낌 어쩌나.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그대만이 나는 사랑해. 하루에 몇 번씩 전화로 사랑은 다 속삭여주기. 너무나 행복해 그대의 사진에다 키스하며. 오늘은 왠지 그대 손잡고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떠나고 싶어. 이리 오고 저리 와도 언제나 내게 너무 완벽해. 착한 당신, 예쁜 자기, 우리들은 환상의 커플.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황홀한 이 느낌 어쩌나.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그대만이 나를 사랑해. 그대만이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 황홀한 이 느낌 어쩌나.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you.